싶으신 분들은 신림 단지 매장에서 비교해보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코메트, 저희가 코메트 케어 세트가 아예 통째로 나가요. 요 세트가. 그래서 요 세트가 아예 통째로 나가는데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은 살 깊은 부위들, 그 다음에 뭐 표면 정리, 그 다음에 코너나 네일 폴드 부분 쓸 수 있는, 얘는 좀 보여드릴게요. 특징이 이렇게 빨간색 띠가 있어서 파인 그립, 부드럽습니다를 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루즈 스킨, 미디움 그립, 요거 순서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감사해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순서는 입문자분이 계시다면 똑같이 따라하셔도 좋고요. 경력자분이 계시다면은 이제 추가하셔도 좋고요. 추가하셔도 좋고 바꾸셔도 좋고. 네. 순서는 뭐 이제 편하신 대로. 나는 요분 굳은 살 요 자리 손톱 밑에 단단한 거 파고드는 자리 단단한 거 똑같애겠다. 이런데 스트레스 포인트 쪽 또한 뭐 헤드가 좀 큰 것 같아서 못 들어갔던 부위들 네,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봤는데 느낌은 되게 부드러워요. 얘는 진짜 그냥 사각사 뭐를 깎아내는 느낌도 없어요. 전혀 안 나요. 약간 피부결 정리하는 느낌인데 받고 나면은 굳은 살이 깊숙하게 있던 나를 환하게 했던 그런 굳은 살들이 싹 정리되어 있어요. 특히 여기 큐티클 라인 가까이까지는 기존에 그 굳은 살 제거 비트들이 못 올라왔잖아요. 네, 다 들어갑니다. 누런데 어머나 신기해라 좁은데 이런데 턱진데 정리하고 싶었던 것들 다 정리 저분 아직도 계시네? 다른 방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계세요 괜찮으신가? 여기 계셔도 괜찮으시면 전 좋은데 이렇게 나를 화나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 네, 성질나 이게 손톱에 바짝 달라붙고 있고 말린 데 같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 달라붙어 있고 네 그리고 얇아서 아, 전 좋아요 얇아서 조금 아이고 이거 넣어도 돼? 했던 것들 있죠 그런 자리들 요거 지금 다 집어넣으세요 지금 보시면 헤드가 이렇게 조그매요 뭔가를 그리고, 깎아낸다는 느낌도 없어요 네 절삭되는 느낌도 틀립니다 어, 케이크 같아요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다 멈추고 이걸 보여줘야 돼 이 자랑 우와. 어 너무나 예쁜 거 어떡해 여러분 박스 케이크 박스 아니에요 너무 예쁘다 치워봐요 찜질방 아, 알겠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핸드폰 잠깐 이렇게 들어봐 네 감사 어 너무 예쁘다 하려면 해야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이시면은 이렇게 지금 아예 대놓고 저희 거는 박스에 이렇게 써서 나갑니다 브러쉬리스는 이렇게. 녹화본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와 애플인 줄 그쵸? 완전 애플인 줄 알았다 진짜 어. 나도 와 심쿵 정말 어 나 애플 빤데 네? 새신 빤 애플 빤데 이렇게 오 대박 심쿵 오, 멋있어 세신에서 열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동안 너무 고민되신 분들 네. 실린 단지로 오세요 대표님, 비를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을 불러제낀 보람이 있군요 세신 대표님을 보고 있나 본사 한번 아유 다 못 꺼내겠다 너무 가격에 맞게 내 사용에 맞게 안돼 모두 저희가 길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사세요 안되겠다 너무 예쁘다. 아, 여러분 드는. 이미 두 대 팔린 거 아시죠? 심쿵. 개다리. 어. 심쿵. 고급지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주시면. 보고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림 단지내로 와주시면은 진짜 해보고 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뻐. 세상에. 세상에 이런 드릴이 있었던 거. 이제 색상 고민되네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화이트. 어, 난 블랙 추천해. 난 블랙 좋은데. 난 화이트. 제가 약간 까만색 막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좀 칙칙한 거 좋아하세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색깔만 고민하시면 돼요. 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박스? 기대. 네. 다음에 10개 중에 하나겠죠, 뭐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루즈 스킨.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빨리 사세요. 저희가 원래 이게 그 가격에 할 게 아니었어요. 박람회를 해도 이 옵션에 이 금액이 아니었는데 지금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출구 비슷해. 그 이제 저희까지. 네. 그 이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그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람회가 취소가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급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금액이.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뭐 여러분들과 만나볼 수가 없어서 네. 좋은 프로모션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뭐 피눈물을 머금고 하고 있는 그래서 빨리빨리 가져가세요. 사장님께서 눈물을 머금으시고 네. 지금 한 방향으로 쓰실 때는 이렇게 쓰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위로 올려주세요. 네. 네. 정방향 다 돌고 나면은 엄청 네 맞아요. 아시는구나. 네 맞아요. 저희는 그때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박람회가 취소된 관계로. 네 취소된 관계로. 실물을 못 보니까. 실물 보고 싶으시죠? 단지 내로 오세요. 보면 딴들이 못 쓴다. 그래서 누르면. 알아서 멈췄다가 돌아요. 이걸 잘 보려면 브러쉬 비트를 써야 되는데 잠깐 브러쉬 비트로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드릴 세신 겁니다. 네, 세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정방향에서 누르면 회전하고 있죠.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 역방향, 정방향, 방향 전환 버튼 누르면은 알아서 멈췄다가 멈추고. 다시 돌아요. 그리고 누르면은 그 방향 설정해둔 거에서 이제 RPM에서 다 그대로. 내가 기존에는 그동안 위로 내렸다가 멈췄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멈췄다가 해야 되는데 수동으로 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그거 수동 안 해도 돼요. 모든 그냥. 게 자동이야. 네, 다 자동이에요. 진짜 다. 전환도 자동. 방향 전환도 자동이고 그리고 일단 뭐 포터블 기존에는 기존 포터블은 이제 발 온오프 쓸 수 없었는데. 아예 그런 옵션 자체가 없었죠. 근데 지금 저희 거는 여기 발바닥 패디, 자국 보이시죠? 패디까지. 네. 네. 패디 그 눌러서 온오프 하는 것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 나는 조금 온오프 버튼 발로 내려놓고 편하게 발로 까딱까딱 하는 게 좋으다 하시는 분들 발로 까딱까딱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은 건데 진짜 좋아요. 실제로 쓰면은 더 편해요. 그 유로파도 편하다고 하셨던 분들 되게 많은데 그거 쓰다가 이거 쓰면요 더 편해요. 더 편할 수 있었다는 거에 다들 놀라워하세요. 아, 더 편할 수 있다고 진짜 그러네요. 더 편하네요. 그 말씀 다들 바로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도 버튼 하나만 눌러서 방향 계속 제 맘대로 편하게 왔다 갔다 쓰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느라 했으니까 멈추고 랑 비트 연결해서 쓸게요. 지금 보시면은 RPM도 안 멈추고 RPM도 고정 RPM에서 지금 비트 계속 갈아 비트 끼우고 계시죠? 갈아 끼우고 있어요. 이게 아날로그가 아닌 아날로그에서는 그동안 RPM을 다 내려서 끄고. 전원을 끄고 다시 RPM을 맞춰야 됐잖아요. 지금은 그럴 거 없이 다시 누르면 회전 시작. 방향 전환 하시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만 한번 확인하고 지금 보시면은 파인 그립 비트로 큐티클 루즈 스킨 한 번 더 꼼꼼하게 정리 내가 빼먹은 사이드인지 지금 쓰고 있는 비트가 저희 구성품 중에 하나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보여드리는 비트는 모두 드릴을 구매하셨을 때 증정되는 비트들이세요. 네. 코메트사 제품들이고요. 코메트 좋은 거 아시죠? 네. 다른 브랜드 두 개 사용하고 계시는데 세신도 두 가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세신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땡큐 한번 날려주세요. 네, 사랑해요. AS 진짜 이렇게 기사가 하는 기사님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른 브랜드는 다 물건 파는 사람이랍니다. 저희는 내가 파는 사람입니다. 나 못해. 네, 다른 데는 다 수입해 오신 분들 막 모델 한 개 수입해가지고 그 모델 한 개 이제 수입
청소하는 거 배워서 간신히 하신 정도인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서 기계를 아무래도 AS 센터가 직접 운영이 되면 조금 더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제조사가 있다는 건 그게 매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표면정리. 저희가 이거 표면정리 비트도 사실은 조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고른 거예요. 이게 잘 보시면은 손톱 사이즈랑 비교하면 사이드가 다 뻥 뚫려 있어야 돼. 기존의 헤드가 약간 컸기 때문에 많이 크네요. 네, 컸기 때문에 약간 저거 쓰시는 분들이 아 편하긴 한데 앞이 좀 잘 안 보여. 저 저걸 잘 앞이 약간 플랫한 걸 잘 쓰고 싶었는데 조금 커서 조금 커서 불편한데 혹시 적당한 게 있을까요? 했거든요. 근데 그 적당한 거 데리고 왔습니다. 드디어. 네, 진동 소음 차 진동 차이가 지금 받는 입장에서 훨씬 적어요. 네, 완전 들려요. 진동은 걱정 안 하, 진동 소음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 교육도 이제 소수 정예로 할 예정이라서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지금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그 어떤 박람회에서도 이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뭐 조금 잘해줘봐야 뭐 박람회가 좀 잘해줘봐야 뭐 박람회 하나 주겠지. 아무래도 박람회가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이상은 없어요. 앞으로는 다 이제 옵션도 돈 주고 골라야 됩니다. 아까 그 패디들도 패디 발 그 페달도 네 따로 구매하셔야 돼요. 페달도 따로 구매해야 되고 요 아크릴 케이스 씌우는 거 있죠. 여기 지금 이렇게 요거 요것도 옵션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비트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돈 사야죠. 네. 저희도 원래 이거 돈 받고 팔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받고 팔려고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짜 100대 한정 끝나면 진짜 그냥 다 안녕입니다. 여러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문의 주셔도 좋고요. 네. 손 깨끗이 쓰고 씻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가까운 이제 거래처 이제 단지네 같은데 실물 보러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실물 보러 네 단지네 소독제 모두 준비해놨어요. 네 전신 소독하시고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외출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 받으세요. 100명 안에 들어가 들어오죠. 100명 아니에요. 97명이에요. 나중에 사면 100만 원 중반이겠죠. 예, 그쯤 예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 계속 5000rpm에서 네, 비트만 갈아 끼고 계십니다. 네, 피부가 얇기 때문에 5000rpm에서 계속 갈아 끼우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케어할 때도 진짜 별 느낌 없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코메트 말고 같이 증정 나가는 부시사 비트, 굳은살 비트인데 이거는 따로 조금 이쪽에다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심한데 주세요. 네. 모아왔어요. 아, 왜 그렇게까지. 발 각질도 가능해요. 네! 좀 이따 두 가지 컬러 볼 수 있을까? 좀 네, 이따 말고. 방송 끝나기 전에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 발 각질도 드릴로는 시술이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가능해야 되고, 저희 거 가능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심지어 이 기계로 발, 남자분 발 각질, 머리 큰 비트 다섯 개 이상 사용해서 시술했습니다. 다 밀어내야지. 이렇게. 이렇게. 오! 여러분 빨리 오세요. 비트까지 케어 세트를 통째로 줍니다. 나도 케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틀리죠 느낌 그 두 개 받을 때. 아까 걔는 뭔가 잘라낸 느낌이었으면 깎아내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깎아내는 건데도 갈아서 피부 결까지 완전 광나게 딱 정리한 느낌. 지금 보면 틀려요. 그리고 손톱 조그만 사람들 이런데 소배 파고 싶을 때 나를 화나게 했던 이런 자리들 니퍼도 못 찍겠고 굳은살 비트도 못 넣겠다 했던데 아까 처음에 사용하셨던 굳은살 비트 사용하시기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 예, 그거는 약간 경력자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경력자용은 아직 못 쓰겠다 하신 분들은 저희가 비트를 구매하시면 가지고 계시다가 요거 쓰면서 이제 조금 굳은살 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시면은 그때 꺼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정지. 이게 화면으로는 저희가 확대해서 엄청 꽉 차 보이는데 제 장갑은 이제 몇 년째 계속 말씀드리지만 X스몰, X스몰에 덮입니다. 이 정도면 키랑 몸무게까지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 키요? 사이즈? 하자 사이즈? 4사는 안 되고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면 핸드피스도 X스몰 안에 딱 들어오는 이렇게 볼까 손이 엄청 크게 느껴지는데 네, 이렇게 손이 됩니다. 작아요 선생님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일부러 좀 잘 보시라고 꽉꽉 채워서 보여드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